안녕하세요. 워싱턴 분석하는 남자 편집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베이지안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T검정 같은 경우는 두 집단의 어떤 평균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베이지안 통계,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를 적용해서 확률론적으로 구간 추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기 일반 선형 모형이 있습니다. 실 깔아야 나옵니다만 베이지안 아노바. 자, 아노바가 이제 분산 분석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디펜던트는 종속 변수, 픽스드 팩터, 뭐 랜덤 팩터, 그러니까 뭐 고정 요인, 뭐 변동 요인,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연속형 변수를 먼저 종속 변수를 성립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고, 자, 여기 독립 변수의 경우는 픽스드 팩터만 그냥 하겠습니다. 뭔가 고정 요인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거리랑 크기 이 두 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베이지안 아노바, 베이지안 분산 분석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기본적인 뭐 요약입니다. 요약이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시고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위에는 그냥 뭐 요약사항 보시고 밑에는 이제 이퀘이션. 이퀘이션 이제 어떤 변수가 뭐 투입된 그런 각각 어떤 방정식들이죠. 방정식을 봤을 때 모델 1, 2, 3를 봤을 때는 가장 선호가 되는 우수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모델 3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투입을 했을 때 무엇이냐. 가장 사후 확률이 지금 가장 높죠. 사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더라. 여기에서의 어떤 베이지 팩터. 베이지 팩터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세 집단 이상의 어떤 평균 차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베이지 팩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어느 모양이 또 적합한지도 이렇게 비교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